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법적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입니다. Most bird and an airplane is able to fly in the air. 새 그리고 비행기 모두 다 하늘을 날 수 있다. Both A and B입니다. 복수죠. 따라서 is가 아니라 are가 되게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All is ready for the party. 파티를 위해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 우리 단독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입니까? 사물입니까? 사물이죠.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단수 취급. 3번입니다. Both of the sisters is a diligent. 그 자매 모두, 두 사람 모두 부지런하다. 두 사람 모두입니다. 복수 취급이 되겠죠. 아가 됩니다. 4번입니다. Must John and Jim is enjoying walking together. John과 Jim 두 사람 모두 together 함께 일하는 것을 즐기고 있다. 두 사람 모두입니다. 따라서 복수 아가 되겠죠. 5번입니다. Must Jim and his sisters should do his or their works. 제임과 그의 여자 형제들 모두 그들의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임, his sisters, 여러 사람이죠. 3인칭입니다. 따라서 their works, their. 6번입니다. The boy was sitting both between his mother and father. 소녀는 엄마와 아빠 사이에 앉아있다. 사이에 앉아있는 거죠. between이 됩니다. 'All is well that ends well.' 잘 끝나는 모든 것이 좋다. 즉,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all'이 단독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물론 'that ends well'이 'all'을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단독으로 쓰이는 거죠. 수식어가 있어도 단독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명사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올이 사람입니까? 사물입니까? 사물이죠. 그러면 단수 취급. All is well. 다음에 that ends well이 all을 꾸며주고 있다. 이렇게 이 문장을 보시면 됩니다. 해석은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 8번입니다. All both his locks were broken in the accident. 그의 다리 모두 사고로 다쳤다, 부러졌다. 다리 두 개죠? 올입니까? 보스입니까? 두 개니까 보스를 써줘야 되겠죠? 네, There are houses on all both sides of the road. 길 양쪽이죠? 길 양쪽에 집들이 있다. 길 양쪽 두 개입니다. 그래서 보스를 쓰게 됩니다. 10번입니다. This book is all both useful and amusing. 이 책은 useful하고 그리고 amusing하다. 유용하고 재미있다. 둘 다 모두 다 그렇다. 따라서 both를 써줘야 됩니다. 11번입니다. The post office lies both between the bookstore and police station. 우체국은 서점과 경찰서 사이에 있다. 무엇과 무엇 사이? between이 되겠죠. 12번입니다. All the money he made was spent to support his family. Support, 부양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가 버는 모든 돈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쓰여졌다. 돈은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그 앞에 올이 있어도 셀 수 없는 명사 하나의 덩어리니까 당연히 단수 취급이 되겠죠. was가 정답입니다.
13번입니다. I have two brothers. 나는 두 명의 남자 형제들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they are all both engineers. engineer, 기술자라고 하는 뜻이죠. 두 사람이니까 두 사람 모두. 그래서 all이 아니라 both가 정답되겠죠. They are both engineers. 그리고 이 both의 위치는 문중부사의 위치라고 얘기했습니다. 비동사 다음에 위치하게 됩니다. 만약에 they와 both를 합치게 되면 both of them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14번입니다. He put the ball both between Jane and Mary. 그는 공을 제인과 메리 사이에 놓았다. 무엇과 무엇 사이? between이 되겠죠. 15번입니다. No members were absent. 어떤 회원도 결석하지 않았다. 어떤 회원도 결석하지 않았으니까 모든 회원들이 참석을 했다. All, nobody, all이 되겠죠. 그리고서 이 all은 단독으로 쓰이고 있죠. 사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복수인 were로 처리했습니다. 16번입니다. All the young people brought his their gifts to the king. 모든 젊은 사람들이 그들의 선물을 왕에게 가져왔다. 모든 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there가 되겠죠. 17번입니다. We had so much fun all day late. 우리는 너무나 많은 재미를 가졌다. 즉 너무나 재미있었다. 하루 종일. 하루 종일 all day. 18번입니다. All of us had our their notebook. All of us,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 모두니까 우리의, our. 19번입니다. All the young people were called in the kingdom together. 모든 젊은 사람들이 모두 함께 kingdom은 무슨 말이죠? 왕궁이라고 하는 뜻이죠. 왕국입니다. 모든 젊은 사람들이 모두 함께 왕궁으로 불려왔다. 모든 젊은 사람들 복수죠? 따라서 were로 처리해야 됩니다. 20번. Both your teacher and your father love loves you. 복수입니다. A and B죠? 단수 처리, 복수 처리. 그렇죠. 복수로 하게 됩니다. 따라서 love.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법적으로 어색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Most the party and the meeting is very important to all of us. 파티와 회의, 둘 다 모두 우리 모두에겐 대단히 중요하다. Both A and B입니다. 당연히 복수 취급이 되겠죠. 이지가 잘못됐습니다. 아, 이것으로 해줘야 되겠죠. 두 번째 문장입니다. Exercise is good for both body and mind. Body and mind. 신체와 정신이 되겠죠. 운동은 신체와 정신 모두에 좋다. 맞는 문장입니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All of the money was stolen. 모든 돈이 도난당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덩어리 개념이죠. 오래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단수 was가 올바른 표현입니다. 네 번째 문장입니다. All the students were pleasant. 모든 학생들이 참석했다. 셀 수 있는 명사죠. were 올바른 표현입니다. 다섯 번째. There is a great difference between this and that. between이 나왔죠? 이것과 저것 사이에 difference는 차이라고 하는 뜻이죠. 큰 차이가 있다. 문장의 주어는 difference입니다. is, 단수 is 올바른 표현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1번 정답하시면 됩니다. 2번입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All my friends were already there. 내 친구 모두가 다 already 이미 그곳에 있었다. All my friends. 당연히 복수 처리가 됩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Most of them wanted to go to the island. 그들 두 사람 모두 그 섬에 가기를 원했다. Most of them. 분리시킬 수 있겠죠? 그러면 they, most를 하는데 both의 위치는 일반 동사 앞입니다. 그래서 they both wanted.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The explosion blocked a window in the street. Explosion, 폭발이죠. 그 폭발이 길거리에 있는 모든 창문을 부수었다. 모든 창문들, 이렇게 되겠죠. A window가 아니라 windows 해줘야지 올바른 표현이 됩니다. 네 번째가 잘못됐네요. 4번입니다. Other students agreed that the concert was good. 모든 학생들은 동의했다. Agree, 동의하다. 의견을 같이 하다. 콘서트가 좋았다고. 맞는 문장입니다. 다섯 번째 문장입니다. They allowed both the train and the bus. 그들은 기차 그리고 버스 둘 다 탔다. 기차도 타고 버스도 타고 이랬단 얘기죠. 자, 그러면 어색한 것. 3번 정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It's between the school and the park. Between A and B. 무엇과 무엇 사이? 그것은 학교와 공원 사이에 있다. 맞는 문장이죠. 두 번째입니다. All of the seats are empty. 모든 좌석이 비어있다. Seat. 셀 수 있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아가 쓰였죠. 세 번째입니다. A deep valley is between the two mountains. 깊은 계곡이 두 산 사이에 있다. Between 다음에 복수명사. 맞는 표현입니다. 4번입니다. Between you and I, he is very rich. 너하고 나하고 사이 얘기인데 그 사람이 대단히 부자다. 너하고 나 사이. Between you and I가 아니라 미루해줘야 됩니다. 왜? Between은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주격이 아니라 목적격을 써줘야 됩니다. Between you and me. 너하고 나 사이의 얘기인데. 다섯 번째 문장입니다. All the better as used. 바로 셀 수 없는 명사죠. 단수 is로 처리했습니다. Be used up. 다 소모되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들은 빈칸에 가장 알맞은 단어를 쓰는 문제입니다. 4번입니다. Every worker likes doing the work. 모든 근로자들이 그 일 하는 것을 좋아한다. Every 다음에는 그렇죠. 단수 명사가 오게 됩니다. 그런데 all을 쓰게 되면 복수 명사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all workers. 5번입니다. I didn't meet both of them. 나는 그들 두 사람 모두 만나지는 못했다. 두 사람 다 만난 것은 아니에요. 한 사람은 만나고 한 사람은 못 만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죠. 그래서 나는 만났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을 만났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I met one of them.